자, 하여튼 그 자, 하여튼 공 단독 신청 공동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유증하고 뭐예요? 권리 변경하고 포괄 승계인의 등기청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뭐 다른 거 넘기시면 대의 신청은 대의는 있답니다. 대의 신청 아 넘기기 전에 아 우리가 뭐 여기 판결에 대해서 자, 안 했는데 판결에서 안 했는데 이 판결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있죠? 네 페이지에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1번 있죠? 그 단독 신청 중에 쌍 반가로 1번 있죠? 그 줄치세요. 판결에 의한 뭐예요? 등기는 누구만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누구만 한다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패소한 그 옆에 그 반가로 1번에 그 빈칸 있죠? 빈칸이 있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원칙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자, 이게 원칙이다. 이행 판결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자, 누가 공임을 분할 판결 있죠? 공임을 뭐예요? 공임을 분할 판결은 자, 이렇게 공임을 분할 판결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을 인정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두 개로 쪼개게 되면 이제는 갑이 2분의 1 갖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지금 100이라고 하는 토지는 이제 갑게 되고 토지를 분할해서 100의 1이 생겼으면 요건 이제 을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공임을 분할 판결은 이 지금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을이란 사람이 새로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보존하는 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임을 분할 판결은 뭐예요?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공임을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 문제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는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형성 판결 있죠?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토지가 분할되면 이 땅은 뭐예요? 을 토지가 되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아먹으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공임을 분할 판결은 단독이 있다 그랬죠? 그 보존등기 공부할 때 공임을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내가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올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임을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있다야. 뭐가 보이면 있다고? 공임을 분할 판결 보면 무조건 가능한 거야. 무조건 있다라고 보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소한 의무자. 이렇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등기 의무자만이 뭐예요? 의무자만이 이 단독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뭐예요? 패소한 사람 있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자 등기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패소한 의무자고 여러분 그 반가를 일부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누구는 안 된다고 패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라고 보자니까 패소한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것도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위라는 단어가 나와서 안 되는 건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그거. 패소한 의무자는 대위도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반가로 거기 써 있네. 그래서 여기 반가로 이번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을 의미하며 자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뭐예요? 다만 선례에 의하면 선례라는 뭐예요? 예규 선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고민할 거 없고 거기 공임을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각각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모아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원급피교와 관계없이 자 그거는 뭐예요? 승소패소가 관계없다는 게 땅이 두 개는 나눠지니까 자 그러면 거기 승소한 권리자든 뭐예요? 패소만 하든 단독으로 뭐예요? 공임을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다 써놨죠? 그래서 무슨 판결이 나오면 자 공임을 분할 판결은 무조건 뭐예요? 있다야 단독 신청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이 지금 뭐예요? 원래 패소만 하는 부자는 안 되는데 땅을 두 개로 나누는 공임을 분할 판결은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승손이 패손이 따질 거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공임을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무릎 끝내야 된다고 있다라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거기 반가로 몇 번에 반가로 뭐예요? 그 5번 얘기 나오죠?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효 소멸 여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권이 뭐예요? 등기 신청권은 소멸 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기 이행 절차에 뭐예요? 명하는 판결을 뭐예요? 받았다면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까을이 뭐라고? 가까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청구권이는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한 청구권은 10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려면,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이렇게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은, 자, 이행 판결은 10년 뭐예요? 10년 소멸시효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100년이 지나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설정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판결 받았죠? 판결은 뭐예요? 10년이 경과돼 상관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했죠?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어? 그 세 가지는 기억하니까 그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자, 판결 얘기 나오면, 그 문제가 나오니까, 답으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럼 넘기시면, 우리가 어디에, 그 76페이지에 대위 신청은 다 뭐예요? 채권자 대위 있다, 구분 소유권에 대위 있다, 건물 묘실 대위 있다, 수용 대위 있다, 다 대위는 있어요. 무조건 무슨 단어 보이면,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있다, 가능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패소한 의무자는 뭐라고? 다른 사람을 대위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어? 그거 하나 빼놓고 다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두시고. 자, 넘기시면 전자신청. 여러분 79페이지 전자신청 나오는데 요즘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데. 다만 여러분이, 자, 한번 이해될 사항은 뭐냐면 거기 사용자 등록이 나오죠? 그 사용자 등록은, 자, 우리가 공인인증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 가서 뭐 인터넷뱅킹 하려면 은행 한번 가죠? 그래서 뭐예요? 5,000원 주고 OTP 사다가 그거 갖고 하죠? 그래. 보안카드 OTP. 옛날에 보안카드 쓰다가. 그래서, 자, 그래서 뭐예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몇 년이라고 이게 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680페이지 보시면 방가를 이번에 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 동그라미 쳐놓고 3년.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표에서, 자, 등기표에서 외울 뭐예요? 그 숫자는 지적법은 좀, 자, 날짜가 많지만 등기표에서는 유일하게 뭐예요? 1 아니면 뭐라고? 3입니다. 1 아니면 뭐라고? 3이에요. 1은 1개월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이고. 3은 방금 여기서 몇 년이라고 이거. 3년이에요. 어? 3년인데 3개월, 또 3개월 하나 있죠? 3개월. 3개월은 뭐예요? 3개월은 자, 뒤에서 보겠지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3개월짜리예요. 몇 개월짜리라고? 3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 3년인데 3년이면 너무 뭐예요? 3년이면 끝나면 또다시 연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료일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몇 년씩 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그 쌍가로 3번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누가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 등록한 당사자가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거기 네 번째 출시돼.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써 있죠? 그 없다는 있다라고만 붙이냐. 그 없자가 있자만 그거 고치는 거예요. 틀린다. 절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우리가 뭐예요?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그 자인이, 법인이 받죠? 자인 아닌 법인이 받죠? 인격 있는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절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으니까 절대 뭘 못해요? 전자인청을 못하는 거야. 다만 방문인청만 가능하지 뭘 못한다? 전자인청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어? 전자인청 못해.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변호사, 법무사,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인청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틀린 건 뭐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누가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전자인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절대 뭐예요? 그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방문 신청은 가능해도 절대 뭘 못해줘, 이거. 전자인청은 못해요. 유일하게 전자인청은 누구만 하는 거라니까. 그 변호사, 법무사만 하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격 대리인 못하고,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전자인청 못하니까, 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그쪽 넘기세요, 여러분, 거기 이제. 넘기시고, 거기 이제 등기 인청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여러분 그 84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그, 이게 집문서예요. 그 집문서인데, 그 제목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받으면 등기필 정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위에서 이렇게, 자, 누가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 을이 등기를 안 해가죠? 을이 등기를 안 하니까 갑이 뭐예요? 소송해서 승소하는 무자, 채권자 대위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죠?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 그래서 갑이라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는 등기사 안 왔죠? 이런 사람한테는 뭘 준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접 가거나 법무사 시킨 것은 뭐예요? 등기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뭐라고 붙었다고? 등기필 정보 및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몇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라고? 84페이지. 자, 그래서 84페이지, 84페이지. 어?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렇죠? 그럼 거기 권리자 보게 되면 그 권리자가 김수경이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고유번호 줄쳐보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고유번호 줄쳐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재 접수일자 있고 등기 목적 이전 등기라 되어 있죠? 그럼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권리자라고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에 맞추면 이걸 받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이 보존등기라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전등기 했으면 자, 소유권 뭐라고 이전등기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요. 그 제공하죠? 그러면 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등기 맞추면 이 등기소에서 권리자일 때 권리 취득할 때 받았다가 이 사람이 또 남한테 뭐예요? 자, 예컨대 남한테 팔거나 어디 을구에 대출받기 위해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면 이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설정등기할 때는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별 정보를 뭐예요? 여기 있는 자, 여기 고유번호 아까 있다 그랬죠? 고유번호 고유번호 있고 그다음에 부착기 순전 여러분 집 샀으면 거기 뭐예요? 이걸 우리가 집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스티커 띄워보면 거기 스티커에 뭐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그 세 개 번호를 어디에다가 그 여러분 오늘 나란히 그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 보세요. 이 신청서 뭐예요? 이게 앞이 앞면이 있고 뒷면을 보세요. 뒷면. 그 뒷면을 보시면 그 뒷면에 거기 번호가 11번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진짜 신청서에 11번. 아니, 이거는 이제 양식에 그 이제 뭐예요? 그 사례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고 그 등기 의무자의 등기부 정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번호 몇 개지를 세 가지를 뭐하고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의무자가 200이고 일련번호가 뭐예요? WTDI고 비밀번호는 그 50개를 처음부터 01번이 뭐예요? 79이라고 써있죠? 그래. 거기 있는 번호를 똑같이 쓰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신청서를 받아보면 이 번호를 자기네 등기소에 있는 거하고 확인해보겠죠? 확인해보면 뭐예요? 아, 이대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그 집문서에 있는 번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무슨 의사가 있다는 얘기니까 집을 팔 의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제공하냐면 누구만이 제공한다는 게 이거. 의무자만이 제공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의무자만이. 근데 우리가 우리 시험에 지금 이 신청서가 필요한 서면이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단일 문제로 시험 문제 다음 중 등기필 정보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게요. 왜? 이제는 뭐예요? 소유권, 작년에도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을 때 그 지문 중에 뭐예요?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하니까. 여기 지금 단독 시점 왜 그랬죠? 그 머릿속에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자만이 단독을 하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을 안 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데 등기를 공동으로 할 때만 내는 거지 이게 단독 신청할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그 85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를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매매계약을 맺고 뭐예요?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하라는 게니까 이 신청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된다. 이 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모든 뭐예요? 모든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맺고 이전등기에도 그 토지 표시를 해줘야 되고 부동산 표시를 그죠?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도 그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등기하겠다고 그 목적 부동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모든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이 부동산 표시는 꼭 써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응? 이게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쓰지 않아도 되는 얘기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기억할 사항은 자, 우리, 여러분 그 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 거기 뒤로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거기, 그 86페이지 니을 있죠? 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공유 지분을 반드시 써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합의일 때는 뭐예요? 그 뜻만 써요. 합의라고만 쓰지. 합의 뜻만 쓰지. 절대 뭘 안 써요. 이거. 그 합의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써놨죠? 줄쳐보세요. 절대 신청할 때는 절대 뭐예요? 등기부에 안 쓰니까 신청서에 뭘 안 쓴다고? 합의 지분을 절대 쓰지 않는다. 86페이지에 그 86페이지 그 위에 니을번에 니을에 뭐예요? 세 번째 줄 합의 지분은 절대 안 쓴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안 써도 되는데 임의적 사항을 뭐예요? 기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제3자한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원인행위에 자 약종과 특약 있으면 쓴다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반드시 뭐할 사항이 있고 필요적 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임의적 사항이 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필요적하고 임의적 나오고 있는데 필요적은 합의 지음만 기억해 두시고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다음 중 임의적 자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하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약종이란 단어하고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약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약종과 특약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약종과 뭐라고? 약종과 특약이란 단어가 들어오죠? 약종과 특약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예요? 우리가 공유물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뭐예요? 권리서면의 약정, 재매매 약정, 그게 다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부기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그 존속기간 있죠?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 지상권의 지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의적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어디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고 1번 소유권자 만약에 갑이고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래요. 지상권 등기하려면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하나 목적. 그 다음에 범위 뭐예요? 남의 땅 전부를 이용하느냐. 만약에 전부면 전부라 쓰고 일부는 뭐예요? 남쪽 방향으로 얼마로 쓰고 있다? 200제곱미터 쓰고 있다. 자 이거 꼭 필요적 사항이 안 쓰면 등기 각하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으로 만약에 존속기간 쓰죠.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 30년. 땅 사용료 지료 뭐예요? 월 얼마? 150. 자, 지급 시기는 뭐예요? 다달이 월 뭐예요? 5일 날 주겠다라고 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뭐예요? 권리자가 누구라고 월 주민등록번호 주셨었다니. 자,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갑과,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이 2번 병한테 뭐라고 땅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요 임의적상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를 요거를 뭐예요? 요거를 안 썼으면, 이 새로운 물권자가 이 지금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땅을 비워라 라고 요구하면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임의적 사항은 안 쓰고 을하고 갑하고 뭐예요? 계약서 상에 있으면 되지만 자 신청서에 써서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 을이란 사람은 제3자한테 뭘 가지고 존속기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대항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임의적 사항은 임의사항 뭐예요? 왜 쓰는 거라고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필요적 사항은 안 쓰면 등기를 뭐라고? 각하당하지만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쓰는 이유가 뭐라고?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쓴다. 이제 그렇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중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약정, 특약, 존속기간 치료 있죠? 이해는 좀 해주자. 이해는. 자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87페이지 그 얘기죠 지금. 임의적 사항에 대한 종류 그래갖고 자 기억의 특약 그 다음에 특약에 있어서 그 기간 있죠? 기간. 그 특약과 기간, 약정 있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기간 특약, 지상권의 지료, 그 밑에 하나 더 쓰세요. 지상권의 뭐라고? 지료, 지료라고. 거기 그 디귿 옆에다가 존속기간 콤마 치고 하나 뭐라고? 지료.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자, 뭐라고? 자,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이지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다. 그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등기 신청의 첨부 서면 원인 정보 있죠? 원인 정보 그랬는데 원인 정보에서 자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거기 89페이지 뭐예요? 이 거민 계약서 거민 제도 있죠? 거민 제도는 한번 이해해 주자. 거민 제도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기 때문에 이 원인 정보는 이 등기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여기 원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원이 되는 뭐예요? 원이 되는 행위는 매매고 이 매매라는 원인 행위 뭐예요? 자, 그 증명하는 서면 있죠? 그게 등기 원인 증서 원인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라든가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든가 그게 원인 증서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라는 사람이 판결 받죠? 이 판결서에는 자 갑과 을이 몇 년 며칠 만나고 자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뭐요? 자 잔금 얼마 줬다 이런 내용이 쭉 판결서 요지에 다 써 있어요. 흡사 계약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도 뭐가 된다? 원인 정보가 된다. 그래서 뭐 한번 이해될 사항은 뭐예요? 거민 계약서가 문제 나오니까 이 거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옛날, 여기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자, 안 되니까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어떤 뭐예요. 어떤 시에서, 시에서, 자, 시민들께서 계약을, 매매 계약을 맺는데, 자, 이 취등록세 있죠? 세금을 좀 덜 내려고, 거의 안 내거나 덜 내려고, 조금만 내려고, 공시지가, 저, 공시지가를 다운 시켰습니다. 그 다운 계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안 되니까 시에서 뭐예요? 자,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는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하러 가기 전에 꼭 구청에, 시청에 들려서, 구청에 들려서 뭘 가나, 이 계약서에 뭐라고 스탬프 도장 검인을 찍어가라, 검인을. 검사받고 도장 찍어가라. 그게 이제 무슨 제도예요, 이거? 검인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시했는데도, 그 시대는 뭐예요? 그래도 다운계에서 써갖고 2006년 1월부터는 그 실거래금을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죠? 뭐 그게 제도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검인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자,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 받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누가, 얘가 등기를 안 해주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안 해서 의리 뭐예요? 판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 받으라.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개판치는 누구는 이거, 소인은 뭘 받는다고? 거인 받는다. 개판치는 소인은 뭘 받는다고? 거인 받는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담배 피우는 장소가 제한돼 있죠? 요즘 아파트 그 남편들은 어디서 담배 피워요? 댁들의 남편들께는 담배 아예 끊었습니까? 어? 그렇게 협박한 거야? 담배 피우면 죽인다고? 아니, 무슨 어디 밖에 어디 나가서 피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전혀 없습니까? 요새 아파트에서 여기? 예? 테라스요? 그 아파트 테라스 그쪽에 있어요?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아, 거기서 피는 겁니까? 아, 그래서 아니, 그 저희는 아예 피지를 못하게 해갖고 밖에 나가갖고 하청과 가서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체 안에서는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무조건 구면적인 거죠. 그래서 아래 밖에 나와서 하청과에 가서 피든지 말든지, 그래서 열받아서, 아, 저는 그래서 2005년도에 끊었습니다. 아예 그냥 딱. 담배 끊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끊기 전에 막 담배를, 대한민국 담배를 골고루 다 펴봤어요. 다 나오는 외국 담배까지 다 일일이 다 피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끊기 싫었으면 이거 그런 저기를 결심한 거. 하나씩 다 펴보고, 그렇죠. 탈을 5에서 3으로 내리고 0.1로 내리고 그래갖고, 절대 그냥 딱 끊어야지 절대 그렇게 못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얘기 나왔냐면, 보면 그 꼬마애들 있죠? 꼬마애들 중에 일부 애들은 막 나이 저 중학생 같은데도 여자애들이 막 담배 피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속으로 막 잘 끊었다. 그렇게 개판치는 소인을 뭘 받아야 된다고? 거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외에 개판치는 뭐라고? 소인을 뭘 받아야 된다고? 거인 받는다. 어떤 분이 자기가 소이래. 소이라는 일을 빼라 그래갖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다른 말을 붙이기 어려워. 이거 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지상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안 돼요. 무슨 등기 할 때만 그렇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거인 받는 거예요. 개판치는 소인을 거인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거기 문제 나왔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자 거기 91페이지에 문제 보게 되면 자 옳은 거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 나오죠. 그럼 무허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등기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매매 계약서 동그라미 분양 계약서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이 매매 계약서를 맺을 때는 을은 뭐예요? 을은 이 갑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사요? 당연히 뭐라고? 매매 계약을 맺은 이유는 이 갑한테 을이 요구하는 거. 네가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뭐 해놓고 보존 등기 해놓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해달라는 말이 거기 내포된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허가 건물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나쁜 놈. 어? 그리고 뭐 별 생각 다 하죠. 이게 될까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 이거. 매매 계약서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검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 있죠? 그럼 여러분, 그 건설회사가 분양해 준다는 건 그 분양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뭐해 주는 거야, 지금? 이전 등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건설회사는 미등기 아파트에서 뭘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고 뭐해 줘야 되는 거? 이전 등기 해 주는 거죠?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검인을 받아야 된다니, 검인을.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매매 계약이란 단어가 보이고 이전 등기 해준다는 뭐야? 느낌이 들어오면 당연히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검인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응? 이해하셨죠? 무슨 단어에 속지 말자고, 무허가 건물, 그런 고개 흔들리지 말라는 게요. 매매 계약서 나오면, 분양 계약서 나오면 계약이니까.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하는 게 이거 거미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2006년 1월부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공동으로 하러 간다면 그건 예외다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비증액입니다. 자, 그래서 거미를 뭐예요? 거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오른쪽에 거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맨 위에서 뭐예요? 위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주택거래 허가서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토지거래 허가서만 외우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때는 뭐라고? 거미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서 냈으니까. 그래서 맨 아래에 그 분양거래 계약 신고 표시 있죠? 자, 그러니까 실거래 금액은 뭐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이건 뭐예요? 예외로 본다. 예외입니다. 어?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칙은 거민, 판결서에는 거민 꼭 받습니다. 예외가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증 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예외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번 아까 설명했지만 뭐라고 이거? 등기표 정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자, 만약에 신청서에 뭐예요? 이전 등기 신청서에 파는 사람이 의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권리자가 누구라면 을이라면 이 사람의 뭐예요? 이 사람의 갑이란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요. 네가 진짜 집을 팔 의사가 있냐?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다가 이 신청서 뒷면에다가 뭐예요? 번호를 쓰라는 게 번호로.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번호를 쓰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번호를 씀으로써 그 갑의 의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만이 제공하는 거라고? 의무자만이 제공한다. 의무자만이. 그 의무자만이 제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해야지만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지문에 나왔지만 보존등기는 단독이니까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게 유증은 공동이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뭐 하라는 게 이거? 제공해야 된다. 유증은 제공해야 된다. 단독일 때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뭐예요? 승소하는 의무자는 만약에 의리 등기를 안 해가서 갑이 승소하는 의무자가 판결받고 단독을 하죠? 그때는 승소하는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누구는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에 의해서 왜 승소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 이 의무자는 당연히 뭐예요? 제공해야 된다. 승소하는 의무자. 그래서 여기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서 자 1상가 1번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그의 권리 취득 당시 등기소에서 뭐예요? 적법하게 겨우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권리자일 때 소지하고 있다가 권리자가 받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팔라 그러면 이제 밖에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의무자는 뭐라고? 정보를 제공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정보를 제공하라, 이제. 자, 그런데 상가 1번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됐다? 몇 시 됐다는 거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재발급이 안 되니까. 자, 그 원칙 뭐예요? 출석 동그라미, 직접 출석, 출석. 그 출석 동그라미, 출석. 직접 출석하라는 얘기예요. 출석에서 본인 여부 확인 조서 작성한다. 등기가 아파서 신분증 제시하고. 근데 예외가 뭐예요? 요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자 거기 위임받았던 뭐예요?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우리가 이걸 자 확인 정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세 가지인데 자 만약에 몇신 됐다 분실했다 하게 되면 방법은 몇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증 인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그래서 출석하거나 이 확인 정보 있죠? 확인 정보 받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공정부분 얘기죠? 공정부분 얘기입니다. 공정부분. 그래서 자 이렇게 한 글자 따서 뭐라고 증인석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확인정보 이 가격이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그거 깎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깎았다고 10만원 달러 해서 5만원 깎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거 집 사갖고 이 등기표 정보 있죠? 문서 있죠? 그걸 요즘은 저 농이라든가 그 장판 밑에다 비닐로 깔고 안 가 다 어떤 책이나 이런 그 꽂아놓죠 파일에다가 그죠? 근데 만약 집 정리하다가 책 정리하다가 이렇게 흘려가고 이제 분실했으면 방법은 다시 안 만들어 주니까 뭐하라는 얘기니까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그 5만 원 주고 하라는 5만 원 여기 이 세종시도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5만 원 만약 10만 원 달라면 10만 원 주라고 깎으라고 깎고 이제 웬만하면 그래서 그 법무사 사무실 갈 때 그 깨끗한 건물로 가면 안 돼요 비싸. 비가 샐 것 같은 건물 가갖고
그런 데 가서 깎으라는 얘기야, 깎고. 어? 5만 원 주고 하라는 얘기야. 확인 정보. 그 다음에, 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이미 대리는, 자, 뭘 받은 그, 이 신청서 부분에, 여기 신청서에 의무자 작성 부분 있죠? 의무자 작성 부분 있죠? 거기다가 뭘 받으라는 게, 공증 받는 거 이거 가져가서, 어? 어, 신청서, 공증. 예, 공증 부분 내면 된다. 방법 몇 가지라고? 딱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증인성 뭐라고? 증인석을 조서하라. 어? 딱 방법은 세 가지. 그렇게 해주시고서 여러분 거기 93페이지 문제 보시면 등기별 정보의 제공에 설명주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돼서 틀린 거 나왔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유증을 원인이나 잊었는 게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유증은 공동이니까 그분 유언에 한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아들냄 있지 아들 법적 자식 있잖아요 법적 자식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뭐라고 그 집문서 있죠? 그 집문서 그 번호 보고 쓰라 아니게 번호 보고 그래서 항상 등기를 뭐로 할 때는 공동으로 할 때는 뭘 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제공한다 아니게 유증일 때는 그래서 뭐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3번은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내는 거 안 내는 거 이거 안 되지 왜 단독이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잖아 지금 어?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아무리 단독이지만 의무자니까 뭐예요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어디에 우리가 뭐예요 거기 대리권한 증명서면 중에 95페이지 있죠 95페이지 그 쌍가루 3번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경우 밑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이게 나오죠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할 때 제출서면인데 특히 그 디귿번에 까만 글씨 써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사원청의 결의서 사원 그 사원 뭐예요 사원 바로 밑에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등기 누가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있죠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등기필 정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청의 결의서가 있어요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자 이 비법인이 의무자로 내는 서면이다. 사원청의 결의서. 근데 이 사원은 뭐예요? 사원은 우리가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계,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당 있죠? 이게 다 비법인이에요. 근데 특히 종중에서 문제 나오면 이 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중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다 사원 아래에다가 가로 읽고 뭐라고 이게 종중청의 결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냈냐 하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가 흔히 뭐 집안 어른한테 얘기할 때 우리도 산이 있었는데 누가 그 큰 당숙이 그 종과 큰 당숙이 다 팔아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아버지가 팔았다 작은 아버지가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안 팔았어 막내 그런 얘기 들어봤어 혹시 아버지나 누구한테 우리 종중 땅 누가 팔았다고 안 들어본 것 같아 그 참 훌륭한 집안이구나 땅은 안 팔았구나 하여튼가 그 우리는 큰 당숙이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원래 그 선산이 그 모시가 많은데 그 충청도 한산이 원래 저 촌산이었는데 그 우리 큰 당숙이 저기 광산한다고 다 팔아먹고 어? 그 산소를 할아버지가 야밤에 그 당시 못하는데 야밤에 뭐 그죠 할아 그 우리, 나로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셔다가 딴 데 산을 사셔갖고 거기다 옮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파니까 뭐예요 어 자주 파니까 땅을 팔라면 종중 땅 팔라면 니네 종중원이 모여서 뭐 해라는 게 이거 총회를 열어라는 게 총회를 결의서 서류를 내라는 게 근데 그것도 위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는 총회를 열었는지 안 열고도 열었다고 할지 모르니까 열었는지 거기 성인 2명이 뭐 성인 2명이 참여를 했으면 총회를 열었는지 열었다는 뭐예요 그 열었다는 그 결의에 그 저 이 결의서에 인감인용을 붙여서 뭐예요 붙여서 뭐 하라는 게니까 회의를 열었다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뭐예요? 종중청의 결의서는 누구만 내는 거 이거? 의무자만이 내는 거 의무자. 누구만이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저 처음 오신 분은 긴장하지 마시고 내 질문을 또 할 테니까 대답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고 표정 관리 할 거 없어. 그냥 웃고 싶으면 웃어. 웃고 싶으면 웃고 그래야 되지. 그 표정 관리 할 필요 없어. 표정 관리. 자, 그러면 이게 종중 땅이야. 종땅인데 뭐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뭐예요? 전국에서 종중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 지내러.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뭐예요? 이 종중에서 자기 땅에서 신축 건물 졌어. 신축 건물 졌는데 이렇게 3층짜리 짓고 1층에는 제기 같은 걸 모아놓고 2층에는 뭐예요? 식사도 해야 되고 3층에는 뭐예요? 지방에서 온 사람 잠도 자야 되죠?
이 건물 지금 이제 뭐 한 거야, 지금? 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야,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누가? 김혜김 씨가 소유권자죠? 왜? 금융일에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김혜김 씨 쓰죠? 자, 그러면 이 종중들이 이 종중 땅에다가 신축 건물 보존등기 할 때, 과연 뭐예요? 과연 이 보존등기 할 때 신청서 첨부 서면에 첨부할 때 이 종중총회 결의서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보존등기, 종중이 보존등기 할 때는 종중총회 결의서를 뭐예요?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서 큰 소리 한다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자, 저 사랑합니다. 가슴이 뭐예요? 폭언해 옵니다. 아, 하여튼 일관성 있게 자꾸만 이렇게 틀리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모르면 아닌 걸 표정 관리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할만 나죠. 어차피 틀리나, 틀리나.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아.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김혜김 씨가 이 신축 건물 줬으면 김혜김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자야. 소유권 원취득했죠? 그건 권리자야. 권리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야. 권리자가. 권리자가 얘가 이제 팔을 때가 의무자가 되는 거지.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이건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보존등기 할 때는 내가 항상 이제 보존등기 할 때는 이 의무자가 내는 거 이거 안 내. 항상 이 단독으로 하는 거 이 단독 신청 있죠? 단독 신청은 뭐가 없어요. 의무자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잖아. 이게 진짜 사월이야. 이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하여튼 제가 오늘은 제가 어제는 조끼 벗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좀 더운 것 같아서. 근데 밤이 되니까 추워갖고 다시 벗는데 오늘은 벗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내 몸을 생각해서 하여튼 5월 달에는 벗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5월 달에는 여러분들 철모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철모를 벗어 던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아, 이 추워 이렇게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반팔 입고 있으면서 철모까지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아,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튀겨오면 안 된다니까 튀어오지 말라고. 이제 흡수할 때도 됐어. 이제는. 됐으니까. 자, 뭐라고?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죠? 아, 이제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대답해놓고 틀렸는데, 다음에 또 틀리면 안 되지. 기억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굳게 믿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건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이야.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봐주자니까. 응?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주소증명서면하고 7번에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 나오죠? 주소증명서면하고 등록번호 증명서면 나오는데,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낸다. 누가 낸다고? 등기 권리자가 낸다. 누가 낸다고? 등기 권리자 낸다. 그렇죠? 자, 이렇게 웃다 보면 졸리진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졸리진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 수업 듣는데 이렇게 웃으면,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줄이지 않고 들을만 할 겁니다. 들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웃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저 지겹지 않은 거예요. 절대 안 웃고. 아니, 왜 자다가 갑자기 웃으면 왜 웃나? 왜 웃나? 불안해갖고 왜 웃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니까. 아, 잠이 안. 막내 그런 생각이 들지? 남이 웃으면 뭐예요? 왜 웃나? 깨워봐야 될 거 아니야? 깨서 봐야 되지. 웃는 걸 좀 살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라고? 주소증명서면하고 뭐라고? 등록번호 증명서면, 이렇게 등록 뭐라고, 번호 증명서면이겠다. 번호 증명서면. 자, 그러면 이걸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뭐예요? 증명서면 얘기인데, 등록, 자, 번호서면 내는데, 자, 우리가 정보라고도 얘기하고, 왜? 우리 등기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권리자가 왜 내냐면, 일단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까 종중이 뭐예요? 종중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권리자가 신청하니까, 여기 뭐예요? 권리자에 뭐예요? 종종 김혜김 씨 쓰고, 자, 그 다음에 번호 써야 돼요. 번호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등기부에 쓸 때, 자, 이 신청서만 보고서 잘못 쓰면, 처음부터 뭐예요? 자, 잘못됐으니까, 이 뒤에 첨부서면을 보고 뭐예요? 보고 써야 돼요. 그러듯이, 최초로 등기부에 쓰는 뭐예요? 등기부에 쓰는 권리자일 때는, 항상 주소 증명서면하고 뭐가 필요해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전 등기 신청서라 하게 되면 이미 갑은 뭐예요? 갑은 여기 써 있죠? 처음에 등기할 때 써 있으니까. 새로이 뭐예요? 새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면 이 을이란 새로이 등기부에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 이거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확인해야 돼. 그 주민등록등초번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써야지만이 자, 오류가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누구만이 내는 거예요, 지금. 권리자만이 내는 서면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주소증명서면은 주소지는 뭐예요? 소유권은 세금 거대야 되니까
자,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 것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건물분 재산세는 이 건물분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몇 월달에 받아요? 7월에 받습니다. 몇 월에 받는다고? 7월에 받는다. 7월에. 그런데 7월에 받는데 기준이 6월에요. 그래서 6월 전에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6월 전에 받았으면 재산세를 매도인한테 걷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 자, 나중에 이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재산세를 거두려면 고지서를 주소지에 맡겨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등기 마치면 소관청으로 가니까 가니까 재산세 고지서 보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주소지가 필요하니까 자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래서 여기 95페이지에 6번 신청인에 뭐라고 주소증명서면 이게 나오죠 주소증명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 출치세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화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고 외에 누구 것도 낸다. 의무자의 주소증명서 제출한다. 써놨죠? 아, 물론 판결일 때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만 이렇게 뭐예요? 공동으로 해서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이거 의무자 것도 내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7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나 사람은 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번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신청정보 신청서에 자 신청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산처리 때문에 신청정보라고도 얘기하고 방문할 때는 신청서라고도 얘기하니까 그건 오해할 거 없어요. 신청정보에 권리자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 밑에다 같이 써야 되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대표자 관리 등기를 뭐예요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대표자 관리자의 뭐예요 자 그 기재 외에 대표자 관리인의 자 등록번호 기재한다는 게 써놨죠 그래서 항상 자 뭐예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지만 뭐라고 이거 자 쌍가리 번에 이제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그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나오고 그래갖고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몇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뭐예요? 두 가지만 제대로 자 기억하라는 게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지방자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예컨대 만약에 자 여기 종촌동 그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의 소유권자가 세종시라고 그랬죠? 그 세종시 아래 사람 이름 밑에 주민등록번호 쓰듯이 세종시 아래도 뭐가 필요해요? 번호라는 게 필요해. 그걸 이제 국가가 정해놨어 등록번호. 근데 그걸 누가 부여한다는 게 번호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죠. 근데 생뚱맞게 등기법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니까 생뚱맞잖아. 그러니까 그건 왜죠? 그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그게 나왔잖아. 뭐라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틀린 것 그래서 1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본장이 부여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뭐예요? 등기법이니까 누가 부여할 것 같아? 지방본장이 부여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 몇 번 쓰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있죠?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니네 나라에서는 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게 법인 아닌 사단같이 그래서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를 받아라 누구한테 부여받으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시도지사한테 부여받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만 기억하자 두 가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